자, 오늘은 10의 6절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점에 스트레스가 그 노멀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경우에 여기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각각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그 엘리먼트에서 이 스트레인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세 개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X방향에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Y방향에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Z방향에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이 각각에 대한 Y, X, Y, Z를 구하고 여기서도 구하고 여기서도 구해가지고 그거를 쭉 더하게 되면 바로 그 세 개를 전부 합친 경우에 있어서의 YX, YY, YZ가 이제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건 그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저건 단순히 시그마 X라고 하는 그 노멀 스트레스 하나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저런 경우에 YX는 어떻게 구해지죠? YX는 이게 단축 응력이니까 우리가 폭스로 해서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돼요? 시그마는 2의 입실론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입실론 X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은 2의 입실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Y X가 2분의 시그마 X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쪽으로 이게 잡아당기게 되면 거기에 수직인 축에 있어서 거기에 수직인 방향은 이게 쭉 늘어나게 되면 수직인 방향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 줄어드는 정도가 재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재료의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레이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레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횡방향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터럴 방향의 입실론은 마이너스 뮤의 입실론 롱기투디날. 롱기투디날은 뭡니까? 길이 방향의 입실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겼을 때 이 레터럴 입실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 줄어들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니까 그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포화성 레이쇼의 정의는 뭐가 되겠어요? 포화성 레이쇼는 마이너스 입실론 롱기투디날 분의 입실론 레터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롱기투디날이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X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Y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Y는 이게 레터럴이잖아요, 레터럴. 그렇죠? 그러니까 롱기투디날이 지금 X고 X 방향이 지금 롱기투디날 X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뮤의 Y X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Y X라고 하는 게 2분의 시그마 X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뮤의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Z라고 하는 것도 Y Z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Y Y나 Y Z는 똑같겠죠? 그죠?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나 여기 Z축에서 줄어드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것도 Y Y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표시를 하게 되면 뮤 곱하기 시그마 X 오버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 그림에 대해서 Y, Z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롱기투디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y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필론 y가 2분의 시그마 y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필론 y가 2분의 시그마 y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필론 x는 어떻게 표현되겠죠? 이필론 x는 이제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니까 이필론 레터럴 이필론 x는 마이너스 뮤에 이필론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뮤 그다음에 시그마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시그마 이필론 z도 똑같이 돼서 이필론 z도 이필론 x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뮤 시그마 y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z축이 롱기투디날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입실론 z를 구하게 되면 이게 2분의 시그마 z가 되겠죠. 따라서 입실론 x는 마이너스 입실론 z가 돼서 마이너스 뮤에 그래서 마이너스 뮤에 2분의 시그마 z가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뭐하고도 같아요? 입실론 y하고도 같죠. 이게 또 입실론 y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입실론 x를 구하고 입실론 y를 구하고 입실론 y를 구하고 여기 그 다음에 입실론 z를 다 구했죠. 그렇게 되면 이걸 전부 합치게 되면 원래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가 나오니까 여기서 입실론 x를 이제 다 더해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실론 x는 1 over 2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가 됩니다. 또 이필론 y도 1 마이너스 2 시그마 y 마이너스 뮤 시그마 z 플러스 시그마 x 또 이필론 z도 1 over 2 그 다음에 시그마 z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x, y, z, y, z, x, 그 다음에 z, x, y. 계속 로테이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외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얻는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3차원에 있어서의 훅스로라고 합니다.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차원에 있어서의 훅스로고, 요건 3차원에 있어서의 훅스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에 대한 훅스로는 뭐 알다시피 이렇게 되죠. 이 관계식은 어디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토션 테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얻은 겁니까? 시그마 x가 2의 입실론이다. 이게 인장시험을 해가지고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구한 다음에 그 프로포셔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식을 만든 거죠. 그게 이 수식이고 마찬가지로 이 수식도 그 토셔널 테스트를 한 다음에 타우와 감마의 선도를 구하고 거기에서 직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한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감마는 쉐어 스트레인을 의미하고 타우는 항상 쉐어 스트레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감마 xy는 g분의 tau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모양은 이제 xy라고 하게 되면 xy 평면상에서 이렇게 그 각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yz는 yz 평면에서의 각도 변화 그 다음에 zx는 zx 평면에 있어서의 각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훅스로가 지금 여기 세 개하고 지금 여기 세 개하고 지금 여섯 개가 이제 식이 얻어졌는데 이것들은 전부 이제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다라고 하는 거가 기본 가정이잖아요. 그죠? 재료가 어느 방향에 있어서나 그 기계적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죠. 등방성 재료. 그러면 등방성 재료에서는 몇 개의 재료 상수가 필요해요? 여기 보듯이 G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포화성 레이시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E가 있는 영스 모듈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 세계의 머티리얼 프로퍼티만 있게 되면 등방성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까지는 다알 필요가 없죠. 그죠? 등방성 대류에서는 물질 상수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왜 그렇죠? 서로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식이 뭘로 되어 있어요? G는 2의 1 플러스 뮤분의 2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 하나 때문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적에 등방성 재료 말고, 그 다음에 등방성 재료가 아니면 무슨 재료예요? 이방성 재료. 그래서 안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이 되죠. 또 그거에서 안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 복합 재료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직교 이방성이다. 그래서 오소트로픽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질 상수가 9개가 필요하고, 안아이소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21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개였었죠. 자, 그래서 여기 E하고 G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이용을 해왔지만 유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퓨어 전단, 그러니까 순수 전단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순수 전단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토션할 모멘트만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토션에 의해서 뭐만 나타나죠? 타우만 나타나죠? 쉐어 스트레스만 나타나죠. 그래서 쉐어 스트레스가 타우로만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 엘리먼트 상에다가 그 순수 전단 상태를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타우가 이런 식으로만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없고 단순히 뭐 전단 응용만 존재하는 경우가 이제 순수 전단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모아 서클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니까, 여기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제로고, 그 다음에 타우 XY는 타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그마축, 여기를 타우축 이렇게 잡으면 시그마 X가 제로니까 여기, 그 다음에 타우 XY가 타우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을 나타내는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제로, 그 다음에 타우 XY가 마이너스 타우가 되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이 점이 이제 Y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Y. 그래서 모아 서클을 그리게 되면 모아 서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1이 되고 여기가 시그마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응용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타우가 되고, 시그마 2는 마이너스 타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필론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수식에서 우리가 이필론 X는 1 over 2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표 축을 갖고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서의 시그마 1, 시그마 2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이필론이 뭘로가 돼요? 이필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필론 1이라고 하는 것은 1-2의 시그마 1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차원에서는 시그마 3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얻은 수식이 이거예요. 이필론 1은 1 over 2의 시그마 1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2. 마찬가지로 이필론 2도, 이필론 2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필론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필론 2라고 하는 것은 1 over 2의 시그마 2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3 플러스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요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1이
타우고 시그마 2가 마이너스 타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 마이너스 타우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뮤 타우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타우고 시그마 1은 타우니까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타우에 1 플러스 뮤 오바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가 이렇게 되면 감마 맥시멈 인플레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로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입실론 1이 되고 이쪽에 해당하는 게 입실론 2로 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감마 맥시멈 인플레이는 어떻게 계산돼요?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오버 2가 되죠. 근데 여기가 2분의 감마로 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감마는 뭐가 돼?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감마 맥시멈 인플레이는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로 계산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이 두 배가 됩니다. 이 두 배가 되는데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훅스로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G의 감마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G분의 감마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면 여기 타우하고 여기 타우가 없어져서 G는 두 배의 1 플러스 뮤분의 2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하고 뮤값만 안다면 G값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뭐 반대로 G값하고 뮤값을 알면 뭐 이값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딜러테이션은 뭐냐면 팽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팽창. 팽창이라고 하는 건 어때 쓰는 말이에요? 부피가 늘어날 때 쓰는 말이죠. 이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제 원래 dx, dy, dz라고 하는 dx, dy, dz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가 여기에 ypsilon x, ypsilon y, dx면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psilon, 이거 ypsilon x 맞아요? ypsilon x 맞죠? 그래서 ypsilon x, 그 다음에 ypsilon y, ypsilon z를 이제 얘가 받게 되면 그때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할 거예요? dx라고 하는 길이가 ypsilon x만큼 변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체의 길이는 1 플러스 ε x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이 이쪽인데 y축 방향으로 해서 ε y만큼 변형률이 생겼다 하게 되면 토탈 길이는 1 플러스 ε y의 dy가 되고 z 방향으로는 1 플러스 ε z의 dz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 부피를 계산을 해서 원래 있었던 부피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변화된 부피가 나오겠죠. 그거를 원래의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얼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볼륨이 얼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을 델타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마지막 상태에 있어서의 부피는 요 세 변의 길이를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ε x dx 그 다음에 1 플러스 ε y의 dy 또 1 플러스 ε z의 dz가 되고 여기에서 원래의 볼륨 dx, dy, dz를 빼면 됩니다. 자,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일단은 전개하기 전에 위치를 바꾸면 자, 델타 V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딜러테이션은 원래의 볼륨으로 변형된 볼륨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분자에 오고 이것이 dx, dy, dz가 되겠죠. 그러면 dx, dy, dz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게 전부 약분이 됩니다. 그럼 요거 세 개만 남겠죠. 1 플러스 ε x, 1 플러스 ε y, 1 플러스 ε z 마이너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오버
원 이렇게 되니까 요 위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전개하는 거 쉽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 플러스 입실론 x, 원 플러스 입실론 y, 원 플러스 입실론 z 하게 되면 원 플러스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y, 입실론 z, 그 다음에 입실론 z, 입실론 x,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건, 요 입실론은 굉장히 작은데, 작은 걸 갖다가 지금 제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요 1도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만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가 뭐냐 하면 이거죠. 그래서 입실론 x, 또 입실론 y, 입실론 z, 요 식을 쭉 더해주게 되면, 시그마 y가 몇 개씩 생겨요? 다두 개씩 생깁니다. 시그마 x도 두 개씩 생기고, 시그마 z도 두 개씩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2 뮤가 되고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 그래서 이렇게 딜러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2가 제로다 하게 되면 뭐예요? 팽창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래의 볼륨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가해졌는데 이 볼륨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상태일까요? 좀 질문에 약간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졌어요. 스트레스가 가해졌어. 꼭 노멀 스트레스 말고 그냥 스트레스들이 가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부터 쭉 계산을 해가지고 딜러테이션을 계산을 했더니 이게 0이 나왔어요. 그럼 이상하죠? 뭔가 스트레스는 작용을 했는데 볼륨은 제로가 나와. 무슨 의미일까요? 여하튼 볼륨의 변화는 없고 모양의 변화만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이드로스태틱 로딩이 가해지는 특별한 경우. 하이드로스태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수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 속에 얼마나 그 깊이만큼 들어가서 한 점의 압력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P로 이제 일정하게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전부 마이너스 P로 작용을 한다. 요럴 때 생각해 보면 이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 수식이 이거였었고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P가 됩니다. 마이너스 3P. 그래서 2분의 P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3배가 나와서 1-2μ분의 2가 돼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 K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right hand side is defined as bulk modulus K.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 편에 있는 요 텀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K는 P over E, 그래서 절대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3배의 1-2μ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K라고 하는 것은 딜러테이션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팽창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모듈러스는 개수고 벌크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그래서 최적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적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뮤가 0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될까요? 그래서 뮤가 0이 되게 되면 이제 3분의 2가 돼서 뭐 그런 데로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뮤가 0.5가 되면 어떻게 되죠?
뮤가 0.5개 돼가 여기 0.5를 대입을 시키면 이게 제로가 돼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크 모듈러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딜러테이션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P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을 줬는데 가장 그러니까 변화가 그러니까 보통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걸 주면 당연히 변화가 있는데 얘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거의 바운더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K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플러스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뮤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0.5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화성 레이쇼가 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0에서부터 0.5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재료든지 간에 포화성 레이션은 0에서부터 0.5 사이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레터럴 쪽에서는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포화성 레이션에 아까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입실론 레터럴은 마이너스 뮤의 입실론 롱기투디날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당기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압축을 주게 되면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금속인 경우에는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이 값을 갖게 되고 보통 금속에 대해서 포화성 레이션은 얼마냐 하면 0.3 정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뮤를 대략 0.3을 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뮤가 그러면 항상 0에서부터 0.5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적인 재료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인간이 하도 발전을 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쪽도 늘어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바꾸면 돼요? 그 재료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포화성 레이셔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재료가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재료역학에서 하는 것은 요 범위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봤었던 예제인데 여기서 약간 다른 문제를 내겠죠. 이게 브래킷인데 브래킷이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For which EST 그러면 스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스틸에 대한 영수 모듈러스가 200기가파스칼, 그 다음에 스틸에 대한 포화성 레이쇼가 0.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determine the principal stresses at point A. 요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주 응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지난번에 이게 뭐였었죠? 로제트. 그러니까 스트레인 로제트죠. 근데 이게 지금 60도 각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입실론 A, 입실론 B, 입실론 C가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다 알죠? 세타 A, 세타 B, 세타 C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구한 게 뭐였어요?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 Y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난 예제는 뭘 구했었냐면 주 변형 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1, 입실론 2를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했던 그 결과가 이겁니다. 입실론 1이 272 마이크로, 그다음 입실론 2가 33.9 마이크로.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주응력.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응력. 요 식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주 변형률이잖아요. 그래서 입실론하고 입실론 2가 우리가 구했습니다. 지난번 예제에서.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시그마 1, 시그마 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넣고 시그마 1, 시그마 2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연립방정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입실론 1은 지금 이식, 이거가 바로 이식입니다.
것이. 그 다음에 이필론 2가 이거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필론 1이 이렇게 계산됐었고, 이필론 2가 이렇게 계산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포화성 레이쇼까지 집어넣어서 이런 수식 두 개를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구해서 주응력이 얼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응력을 구할 때는 바로 변형률을 측정을 해서 그 변형률과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와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서부터 바로 스트레스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솔루션 2가 있네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여기에서는 뭐냐면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 y라고 하는 것을 그 스트레인 로제트에 의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스트레인 로제트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서 구한 소위 플레인 스트레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입실론 1, 입실론 2를 구하면 지난 아까 했었던 솔루션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냐면 시그마 x, 시그마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의 관계식도 또 똑같은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된 거예요? 평면 응력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모아서클 그리게 되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 R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R이라고 하는 게 뭘로 계산돼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의 XY의 제곱이잖아요. 그 타우를 구하려고 하면 G가 필요합니다. G가. 그래서 G가 안, 저기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G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G를 계산해서 타우를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R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여기 R 구한 게 지금 이거죠. 시그마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R, 아니, 타우 XY의 제곱. 타우 XY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것과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것이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뭐 폼나는 그림이 하나가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보죠. 더 카퍼바 그러면 구리입니다. 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리 색깔 넣는 거죠. 구리 바가 is subjected to a uniform loading along its edges as shown. 이 엣지를 따라서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If it has a length A가 300m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00mm고, 여기 B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네요. A가 훨씬 큰데 어떻게 A가 또 작죠? 50이죠, B가. B가 50. 그리고 T가, 이쪽 T가 여기 20mm로 되어 있다. 근데 before the load is applied. 이러한 그 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이러한 그 디멘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Determine its new length, width, thickness after application of the load. 이런 하중이 가해졌을 때 요 길이 A하고 B하고 T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겠는가 이걸 구해봐라 이겁니다.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의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를 구해가지고 그럼 파이널 랭스는 어떻게 구해져요? 1 플러스 입실론 X의 원래의 길이, 1 플러스 입실론 y의 원래의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쪽에 시그마 X가 얼마가 되냐면 800이 되고 여기는 시그마 Y가 마이너스 500이 되겠죠. 이걸 뭐 시그마 X로 잡아도 좋고 시그마 1으로 잡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거야 뭐다 노멀 스트레스로 지금 걸리고 있는 거고 타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계산할 때 필요한 이 값하고 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G 값은 필요가 없겠죠? G는 타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건데, 이거에 의해서 타우가 나타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X가 800, 맞나요? 시그마 X가 인장 응력으로 해서 800 메가파스칼, 시그마 Y가 마이너스 500, 타우 XY가 0, 시그마 Z가 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X는 1 오버 2에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니까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입실론 Y의 수식은 이거죠. 1 오버 2 시그마 Y 마이너스 뮤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Z.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입실론 Z도 1 오버 2에 시그마 Z 마이너스 뮤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Y, Y, Z가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뭐죠? 이 300을 이쪽으로 빼버려서 하면 1 플러스 Y의 원래의 길이 1 플러스 Y의 원래의 길이 그 다음에 1 플러스 Y, Z의 원래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보면 If the rectangular block shown in figure is subjected to a uniform pressure of P equal 0.2 MPa. 자, 유니폼하게 P가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방향에서든지 다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드로스태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Determine the dilatation and the change in the length of each side. 여기에서도 지금 소위 팽창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물성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다 압축력으로 해서 0.2 메가파스칼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압력이니까. 그런데 딜러테이션의 그 식은 우리가 이렇게 유도가 됐었죠. 2분의 1-2μ의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그러니까 마이너스 3P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마이너스 0.01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볼륨이 줄어들었다. 이만큼 볼륨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구하자는 거냐면 그렇죠. 이제 입실론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입실론이 X축이나 Y축이나 Z축이나 전부 똑같은 마이너스 P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있어서나 Y, Y, Z를 구하게 되면 수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저 요 수식을 생각해 보면 이거가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니까 Y는 X가 됐든 Y가 됐든 Z가 됐든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실론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1 over 2에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에 이렇게 됐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대입을 쭉 하고 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된 길이는 뭐가 되죠? 입실론 x의 원래의 길이, 입실론 x의 원래의 길이. 아, 입실론 x가 아니죠. 입실론의 원래의 길이, 입실론의 원래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a쪽, b쪽, c쪽에 있어서 이게 원래의 길이들이고 그 다음에 입실론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걸려서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연습 문제 안 풀어봐도 알겠죠? 아, 입실론 X, 입실론 Y 나오면 뭐 거기다가 변형량 얼마큼 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G 값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3차원의 훅수로를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나온 걸 가지고 스트레스로
어떻게 바꿔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10.7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ailure theory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겁니다. failure theory. 자, failure theory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파손 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파손 이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파손은 탄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 그래서 파손, 그러니까 탄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파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덕타일 머티리얼에 대한 파손 이론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파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료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누면 무슨 재료와 무슨 재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취성 재료와 연성 재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성 재료는 무슨 응력에 약해요? 수직 응력에 약하고, 그 다음에 연성 재료는 전단 응력에 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에 대한 파손 이론이 두 개, 취성 재료에 대한 파손 이론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네 개의 파손 이론을 이제 배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시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면 트레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스카의 항복 이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스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복이란 일드 will occur when maximum shearing stress in a body exceeds the shear strength of the material.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단 응력이, 그 물체 내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그 재료의 전단 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타우의 맥시멈이 타우의 Y에 도달하게 되면 파손이, 그러니까 항복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이 쉐어 스트렝스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 하면 The shear strength is determined in a uniaxial tension test. 인장 응력, 그러니까 인장 테스트에서 나오는 쉐어 스트렝스로 우리가 결정을 해준다 이겁니다.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화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액슈얼 텐션 테스트를 한 거죠. 양쪽으로 지금 잡아당겼고 이쪽 축이 X축이고 이쪽 축이 Y축입니다. 그러면 X축을 나타내는 거에서 시그마 X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우도 역시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뭐가 돼요? 시그마 Y점이 이제 2점이 되겠죠. 근데 요 시그마 y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아 서클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장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시그마 y에 도달하게 되면 이 재료가 뭘 하게 돼요?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복을 할 때의 응력 상태를 가지고 모아 서클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내용에서 뭘 얘기했냐면 맥시멈 쉐어링 스트레스가 쉐어 스트렝스를 초과해야 되니까 이걸 구해야 되죠. 맥시멈 쉐어링 스트레스. 그럼 여기에서부터 맥시멈 쉐어링 스트레스 어디에 있어요? 이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그 좌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시그마 y까지니까 이 반에 해당해서 타우 맥시멈이 2분의 시그마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X축에서부터 지금 90도만큼 돌아갔으니까 원래 그림에서는 X축에서부터 45도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45도 돌아간 곳에 2점이 있는 거죠. X 프라임 축이 여기, Y 프라임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그마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것이 양쪽에 다 걸리고 이 사방에 다 걸리고 그다음에 타우 맥시멈이 2분의 시그마 y로 해서 이렇게 걸리게 되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타우 맥시멈은 2분의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 결국 뭐에 해당할 때? 전단 강도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타우 y가 되는 거죠. 타우 y가 되는데 이 타우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모아 서클에서 시그마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으로 구해줍니다. 근데 시그마 미니멈이 얼마예요? 이게 제로입니다. 시그마 맥시멈이 시그마 y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시그마 y가 돼요. 그래서 이 타우의 맥시멈이 2분의 시그마 y가 될 때 항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 수식은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시그마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이 시그마 y가 되게 되면, 항복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죠? 요 수식에서 보게 되면. 근데 요것이 지금 3차원이다 그러면, 세 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시그마 맥시멈 마이너스 시그마 미니멈이 나타나는 평면이 세 개가 있어서 그 평면마다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치가 있을까요? 타우 y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때는 타우 y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트위스팅 모멘트를 주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 y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타우 y도 항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등방성 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y일 때 항복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풀겠어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겠죠. 여기도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3차원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자 2차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2차원이 되게 되면 시그마 3가 여기서 제로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오고 이렇게 여기에서는 시그마 3만 0으로 넣게 되면 요 수식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시그마 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그마 1 축이 여기 시그마 2 축이 여기입니다. 그럼 시그마 1이 플러스 시그마 y 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y 하게 되면 여기가 됩니다. 또 시그마 2에 대해서 풀게 되면 시그마 2가 시그마 y일 때 하게 되면 여기가 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y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시그마 y 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 2가 시그마 1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y가 되면 절편이죠.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 나올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시그마 y면 마이너스 y 시그마 y를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선을 다 그려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역이 요 영역이 되죠. 그럼 요 영역 안에서는 재료가 어떤 상태예요?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탄성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다 소성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뭘 의미하겠어요?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성의 맥시멈이고 소성의 막 시작하는 그러한 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은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 뭐라고 번역을 하겠어요? 최대 디스토션. 변형입니다. 변형.
이게 에너지 시어리. 이거는 누가 제안을 했느냐 하면 폰 미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폰이 뭘까요? 경이라 경. 경. 미시스 경이 이거를 제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표시로 지금 써놓은 거죠. Von Mises. 독일어이기 때문에 이게 V가 F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Von Mises가 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이거를 붙여주기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다가 그냥 Mises 써버리면 그 심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꼭 붙여주십시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데. 여하튼 폰 미스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yield will occur when the distortion energy reaches a critical value. critical value라고 하는 건 참 애매한 말이죠. 어떤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이 변형 에너지가 어떤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그 이제 딜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시그마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로 표시될 때 우리가 이제 딜러테이션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너럴하게 얘기를 한다면 3차원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도 그것이 전부 주응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부 그게 노멀 스트레스라면.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만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시그마 에버리지로 똑같은 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응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정도가 똑같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모양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직육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육면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시그마 에버리지가 x, y, z 여기 같으면 1, 2, 3축으로 똑같이 작용을 했다 하게 되면 정육면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직육면체로 바뀔까요? 응? 우리가 입실론을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입실론 계산할 때 그 입실론이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여기 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으니까 이거 아무리 바꿔도 입실론 1, 2, 3가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였다 하면 정육면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만 바뀐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부피만 바뀐 겁니다. 부피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상태를 빼버리면 나머지 상태가 남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걸 합치게 되면 결국 이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시그마 에버리지로 걸린다 하게 되면 요 스트레스들은 원래 있었던 시그마 1에서 시그마 에버리지를 뺀 만큼이 될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시그마 2에서 에버리지 뺀 거, 여기에서도 시그마 3에서 에버리지 뺀 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이용을 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 거를 더하게 되면 이거가 나오는 거니까. 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디스토션 에너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디스토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 디스토션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오직 뭐만 발생하냐면 볼륨에 있어서의 변화만 나타나요. 모양은 차이가 없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볼륨 체인지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딜러테이션 계산한 것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야? 부피는 변화하지 않는데 모양만 변화한 게 됩니다. 그래서 change in shape가 돼요. 그래서 모양만 변하는데 필요한 응력들이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얘기해서 이러한 응력들이 작용하게 되면 부피의 변화는 없이 모양만 변화를 시킨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가해지게 되면 재료 내부에는 뭐가 생겨요? 탄성 변형 에너지가 생기죠. 탄성 변형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해준 거예요? 일을 해준 거고 재료 내부에서는 그만큼의 변형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러한 응력들에 의해서 이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바로 디스토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디스토션 에너지는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걸려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디스토션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딜러테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이 Epsilon X 플러스 Epsilon Y 플러스 Epsilon Z로 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Epsilon X, Epsilon Y, Epsilon Z가 각각 이렇게 나타났었죠? 이 식을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바로 요 식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시그마 X 대신에 뭘 집어넣냐 하면 여기 시그마 1 마이너스에 시그마 에버리지를 넣고 시그마 Y 대신에 여기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 시그마 Z 대신에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이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시그마 에버리지입니다. 시그마 에버리지가 뭐죠?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를 3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3배의 시그마 에버리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이 뭐가 돼요? 제로가 됩니다. 그 말은 볼륨 체인지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륨은 변화하지 않고 형상만, 모양만 변화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 이러한 스트레스들에 의해서 이 내부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었죠?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구했을 때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가 입실론이다 하게 되면 이 입실론 선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했었죠. 그랬을 때이요 탄성 영역 요 안에서 요 면적을 이렇게 구한다 하게 되면 요 면적이 뭐가 돼요? 삼각형이니까 1 오버 2의 시그마 입실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면적이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에너지였었습니다. 에너지. 탄성 변형의 에너지. 그런데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원래 이거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A0분의 F였었죠? 아니면 A0분의 P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실론의 정의는 뭐였어요? L0분의 델타였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A0 곱하기 L0가 되는 거죠? 지금 요걸 계산하게 되면
F 곱하기 델타가 되잖아요. F 곱하기 델타가 뭐예요? 1입니다. 1. 근데 그 분모가 뭐가 오게 되냐면 A0 곱하기 L0가 오죠. 그게 뭐예요? 원래의 볼륨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볼륨당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볼륨당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는 이렇게 스몰 U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그마 이플론 선도에서 구하게 되면 2분의 1 시그마 이플론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우 감마 선도에서 구하게 되면 U는 2분의 1 타우 감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3차원을 계산한다면 3차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하고 타우 XY, 타우 YZ, 타우 ZX잖아요. 그러니까 6개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U를 구하게 되면 모든 제너럴한 경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6개가 되는 거니까 그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가 시그마고 여기 입실론이니까 이거를 전부 시그마로 고치려고 하면 이 입실론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 여기 있었던 입실론 x는 1 오버 2의 시그마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글 집어넣고 또 이거 대신에 유사한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감마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g분의 타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수식이 전부 뭘로 바뀝니까? 전부 시그마와 타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결과식이 이겁니다. 전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y, 시그마 z, 그 다음에 여기는 타우, 타우, 타우. 그래서 전부 스트레스의 텀으로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를 계산한 식이에요. 복잡하죠? 이거를 더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이거를 전부 주응력만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타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주응력이 있는 곳은 타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응력으로 바꾸게 되면 시그마 1, 2, 3가 되고 여기는 시그마 1, 2, 2, 3, 3,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UV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볼륨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입니다. 볼륨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그러면 볼륨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했었던 시그마 1, 2, 3가 뭐였어요? 좀 따라와야죠. 뭐였었어요? 이거였었죠, 이거. 그죠? 볼륨만 바뀌어주는데 필요한 스트레스들은 이거였었고, 이거에 의한 에너지가 바로 요 에너지입니다. 요 에너지. 그럼 여기 U라고 하는 게 일반식이니까, 특별하게 UV에 대한 수식을 얻는다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시그마 에버리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시그마 에버리지 넣으면 3배의 시그마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에버리지 그러면은 에버리지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에버리지의 제곱 그래서 3배의 에버리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3배의 시그마 에버리지 스퀘어가 이게 똑같은 그 공통 예, 인자니까 이걸 빼서 3배의 시그마 에버리지 제곱을 꺼내면 2 2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뮤가 남습니다. 그래서 U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시그마 에버리지가 뭐였어요? 3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 3하고 여기에 9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6, 2분의 1 마이너스 2 뮤에 여기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왜 구했을까요? 요걸 구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에서 볼륨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뺀 것이 결국 뭐만 남겠어요?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모양을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디스토션 에너지이기 때문에 UD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U가 이거고, 이거. 그 다음에 UV가 이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키게 되면 6, 2분의 1로 이걸 꺼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3배가 쭉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배가 붙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3배가 붙어야 되니까 6V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U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6, 2분의 1을 빼놓으면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1-2μ의 요 괄호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배의 시그마 1, 2, 두 배의 시그마 2, 3가 있고 또두 배의 시그마 3, 시그마 1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쫙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딱 이걸 보면 신기하게도 시그마 1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시그마 1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2의 제곱 뭐가 돼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제곱이 되겠죠. 또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나와서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뭔가가 잘 맞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계산이 엄청 복잡하게 나왔는데 쫙 나와서 뭔가 통일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 계산이 참 맞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U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요걸 구한 겁니다. 디스토션 에너지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크리티컬 밸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게 남은 거죠. 그거 하기에 앞서서 UD를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돌려서 계산한 거고 돌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 시그마 1 축으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가 작용했었죠. 또 시그마 그러니까 2 방향으로서는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가 작용했었고 또세 번째 축에 대해서는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가 작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그마 1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시그마 2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시그마 3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계산이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3분의 뭐가 들어가고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할 거고. 하여간 결론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크리티컬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텐션 테스트에서 갖고 옵니다. 아까 텐션 테스트에서 시그마 1이 시그마 y였고 시그마 2, 시그마 3이 0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1 대신에 시그마 y를 넣고 나머지 시그마 2, 시그마 3에 대해서는 다 제로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y가 요것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단순히 두 배의 시그마 y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두 배가 나오니까 이거 약분돼서 3, 2가 나오고 그다음에 1 플러스 뮤의 시그마 y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텐션 테스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디스토션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식이고 그것이 크리티컬 밸류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항복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다 쭉 쓰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밸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수식이 만족되게 되면 바로 항복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보게 되면 똑같은 텀이에요. 다만 3하고 6만 이제 약분이 돼서 2가 되고 이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두 배의 시그마 y 제곱이 되고 괄호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식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시그마 3가 제로인 경우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 시그마 3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무슨 식이죠? 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뭐 a의 제곱 뭐 이런 겁니다. 뭐겠어요? 타원형의 방정식입니다. 타원형의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1하고 시그마2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타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타원형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육각형의 그림을 한번 얻었었는데 뭐에서 얻었었죠?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시어리에서부터 얻은 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에요. 근데 재밌게도 요 여섯 개의 점은 일치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 네모 여기에 있는 육각형이 이 타원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러한 경우 요러한 영역에서는 이 최대 전단 응력 이론에 의해서는 이미 항복을 했는데 그죠? 이미 항복을 했는데 그 최대 변형 에너지 이론에 의하면 아직도 탄성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헷갈리죠? 아니 어떤 거는 탄성이고 어떨 때는 또 소성이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재밌게도 이 디스 시어리라고 하는 게 지금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입니다. 지금 이 이론이 fits experimental data or it'll be better than Trescott's theory. 이 Trescott's theory가 뭐냐면 최대 전단 응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타원형이 더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말이 트레스카의 이론은 조금 더 slightly more conservative than this theory. 무슨 뜻이야? 지금 이렇게 얻은 이 이론에 비해서 요 이론이 조금 더 conservative하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안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하면은 이쪽에서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서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전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디가 확실하게 안전한 부분이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게 확실하게 안전한 부분이죠. 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면 이러한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그 응력 상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타원형인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걸 좀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때는 안전하니까 이 트레스카스 시어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잘 맞는 것은 지금 이 이론이 더 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뉴메리칼로 계산을 한다면 구태여 이거를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우리는 잘 맞는 이론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패키지를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이론이 다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론으로 너가 판단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요즘은 맥시멈 디스토션 시어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연성 재료에 대한 파손 이론입니다. 딱 두 가지 했었죠? 자, 이제는
이제 다음에는 취성 재료에 대한 파손 이론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브리틀 머티어리얼, 소위 취성 재료에 대한 파손 이론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시어리라고 해서 최대 수직 응력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제약 조건이 뭐냐면 for materials having equal strength in tension and compression. 그러니까 텐션이 걸릴 때와 컴프레션이 걸릴 때에 그 강도가 똑같은 강도를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yield will occur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when the maximum normal stress reaches the ultimate stress 최대 수직 응력이 ultimate stress가 뭐죠? 극한 응력. 우리 말로 바꾸면 인장 강도. 인장 강도에 도달하게 될 때 항복이 발생한다 하는 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결국은 이 이론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Maximum principal, 프린시펄입니다, 이거. Principal stress sigma 1 in the material. 재료에 있어서의 주응력, 최대 주응력 sigma 1이 which is a limiting value that is equal to the ultimate normal stress. 그러니까 극한 수직 응력과 똑같은 그러한 그 한계치에 도달. 이게 뭐예요? 재료에 있어서의 최대 주응력 시그마 원이 이러이러한 한계치에 도달한다. 애매하네요, 그죠? 도달할 때 항복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the material can sustain when it is subjected to a simple tension. 그래서 단순 인장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재료가 지탱할 수 있는 극한 수직 응력과 동일한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항복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브리틀 머티어리얼이다. 여기에 우리가 심플 텐션을 가해줬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요소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인장 응력만 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더 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 파괴될 때의 응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Ultimate Normal Stress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와, 아까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항복 강도를 얘기했었어요. 시그마 Y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왜 갑자기 Ultimate Stress를 얘기하는 거죠? 취성 재료에 있어서의 시그마 Y하고 시그마 U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갖고 하면 쉬워요? 이 백모를 갖고 하면 쉽습니다. 이걸 딱 붙들고 잡아당기면 바로 딱 끊어지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파단면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매끈하지 않은 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렇게 잘라지는 파단 면을 보고 아 이게 취성 재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기는 방향의 수직으로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아 취성 재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작용시킨 거예요? 트위스팅 모멘트를 양쪽에다가 작용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타워가 있을 거고, 따라서 나머지 세 개가 결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응력 상태가 바로 어떤 응력 상태가 됩니까? 퓨어 쉐어 상태가 되죠. 우리 아까 G하고 E를 유도할 적에 사용했었던 그러한 응력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모아서클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요 선에 그 타우라고 하는 선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럼 그때에 있어서 타우의 맥시멈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아, 타우의 맥시멈 여기서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 타우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시그마가 맥시멈이 나타나요? X축에서 보게 되면 X축에서부터 45도만큼 로테이션 된 방향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45도. 그래서 그 45도 방향에서 보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타우로 걸리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타우로 걸립니다. 자, 그럼 응력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45도인 축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수직 응력만 작용하는 이러한 그림이 얻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취성 재료는 뭐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수직 응력에 약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보면 아 어느 방향이 약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응력도 타우고 인장 응력도 타우입니다. 사이즈는. 그럼 어느 쪽으로 이게 파괴가 되겠어요? 이쪽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파괴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왜 그렇죠?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인장 응력이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쪽이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잡아당길 때 안에서는 크랙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가면서 그게 완전히 다 벌어졌을 때 깨지는 거잖아요. 저 이쪽으로 보게 되면 면이 양쪽에서 눌러주고 있잖아요. 눌러주고 있으면 크랙이 어떻게 돼요? 크랙이 닫히죠. 크랙이 닫혀요. 이쪽은 크랙이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45도로 이렇게 깨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장 응력을 가해줬을 때는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비틀린 모멘트를 주었을 때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끊어진다. 이런 것이 무슨 재료라는 거예요? 취성 재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깨지느냐를 보고 취성 재료냐 연성 재료냐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연성 재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단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에 평행한 면으로 잘라집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는 연성 재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꼬여지겠죠. 트위스팅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너럴한 케이스, 그러니까 3D인 경우에 보게 되면 시그마 1이 시그마 얼티메이트 스트레스에 도달했을 때, 또 시그마 2가 시그마 U에 도달했을 때, 시그마 3가 시그마 U에 도달했을 때,
그래가지고 2차원을 생각한다면 시그마 3가 제로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치니까 시그마 1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유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그마 2가 시그마 유일 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 내부에 있어서는 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깥쪽에서 이제 취성을, 아니, 바깥쪽에서는 이제 소성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뭐 소성하지도 않고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리미테이션입니다. 이 제한점이에요. 이 이론을 이용할 때에 텐션과 컴프레션의 강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재료가 뭐 등방성 재료일 경우에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등방성 재료가 아닌 경우, 소위 얘기를 들어서 콘크리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는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1, 4분면에는 조금 있고 3, 4분면에 거의 다 있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그릴 때,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쪽으로만 그려지잖아요. 근데 콘크리트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이고 압축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죠. 콘크리트가 소성 재료예요, 연성 재료예요? 아니, 취성 재료예요, 연성 재료예요? 취성 재료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러한 재료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파손 경계를 정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모어 서클 만든 사람이죠.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파손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텐션하고 컴프레션의 강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게 이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보면 Perform three tests on the material to obtain the failure envelope. envelop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바운더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파손이 되는 바운더리를 얻기 위해서 재료에 대한 세 가지의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테스트가 뭘까요? 세 가지 테스트가 이겁니다. 컴프레션 테스트, 텐사일 테스트, 토션 테스트. 우리가 그 앞에서는 무슨 테스트만 했어요? 연성이든 취성이든 다 텐션 테스트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컴프레션 테스트, 텐션 테스트, 토션 테스트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벌어지느냐 하면, 컴프레션 테스트 하게 되면 시그마 1, 2가 제로가 되고 시그마 3만 어떤 얼티메이트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3차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이게 지금 모아 서클이에요. 모아 서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좌표 축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그마 축, 이쪽 축이, 이쪽 축이 타우 축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1, 2가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3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아 서클을 하나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텐션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제로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 얼티메이트. 그래서 이렇게 C라고 하는 모아 서클을 얻어요. 예, C죠? 예, C가 돼야 되겠죠. 텐션 테스트 하게 되면. 그렇죠? C가
시그마 1이 시그마가 되고 2하고 쓰면 제로가 돼야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토션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요 원점에서 여기서가 타우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타우가 되는 이런 모아 서클을 하나 얻겠죠. 그래서 요 서클이 지금 이제 B가 됩니다. 요걸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C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그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그때의 소위 파손 이론은 어느 때 파손이 일어난다고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원 세 개의 여기 최대 되는 점, 여기 최대를 쭉 이은 선입니다. 이렇게 요 범위 내에 들어가 있게 되면 탄성 영역이고, 요걸 벗어나게 되면 이제 소성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선, 그 다음에 요 선, 그 다음에 여기를 합쳐서 Failure Envelope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꼭 이렇게 직선으로 딱 맞게 되어 있진 않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 운 좋으면 직선이 딱 될 거고, 직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곡선형이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되면 대략적인 직선을 하나 딱 걸어가지고, 아, 이 범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그마 1이 시그마 얼티메이트, 시그마 2가 또 시그마 얼티메이트. 근데 요거는 인장 쪽이고, 인장 쪽. 그 다음 여기가 압축 쪽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이 마이너스 시그마 얼티메이트, 또 시그마 2가 마이너스 시그마 얼티메이트.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엠벨로프로 해서 이어지는 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곡선, 일반적으로는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운 좋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으로 딱딱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일반적으로는 직선이 아닐 거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파손 이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자, 문제를 보면 The Solid Cast Iron. Cast Iron이 뭐야? 주철. Solid cast iron shaft shown in figure. 이걸 얘기합니다. Is subjected to a torque of T equals 400 Nm. 이렇게 400 Nm가 양쪽에서 가해지고 있다. Determine its smallest radius so that it does not fail according to the maximum normal stress theory. 그러니까 최대 수직 응력 이론에 따라서 그 축이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작은 반경을 계산하시오. A specimen of cast iron tested in tension has an ultimate stress of 150 MPa. 그러니까 이건 주어져야 되겠죠. 재료의 성질이니까. 시그마 얼티메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페일이 일어나지 않을 요 R의 값을 구하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예요? 순수 전단 상태를 보이는 거죠. 순수 전단 상태. 그래서 순수 전단이니까 여기에서 얼마인지는 몰라도 타우 맥시멈이 있고 마이너스 타우 맥시멈이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모아 서클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시그마 1의 값도 타우의 맥시멈이 될 거고, 시그마 2도 마이너스 타우의 맥시멈이 되는 이러한 모아 서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우 맥시멈의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타우 맥시멈의 값은 이렇게 구하죠.
J분의 TC. 여기 J가 뭐죠? J의 이름이 뭐예요?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샤. 그래서 2분의 파이 R 사승으로 계산이 됐었죠. 그 다음에 T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R3승분의 여기 R 빠진 겁니다. 254.65 Nm. 그래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결국 타우 맥시멈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시어리가 뭘 의미했어요? 시그마 1이 시그마 얼티메이트에 도달하면 파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시그마 1이 시그마 얼티메이트에 도달하게 되면 파손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시그마 1에 해당하는 게 이거니까 요 값을 대입을 해서 이것이 시그마 얼티메이트가 150 메가 파스칼로 주어져 있었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3승이 요 이퀄만 빼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R이 11.93mm가 돼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어떤 걸 써야 되겠죠? 요거보다는 큰걸 써야 됩니다. 그죠? 요걸 이제 정수로 고쳐야 될 거니까 뭐12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또딴 문제를 보면 요건 조금 더 복잡하게. 더 솔리드 샤프트 has a radius of 0.5 cm. 그러니까 여기가 0.5 cm. And is made of steel having a yield stress of 360 megapascal. 뭐 주어져 있고. Determine if the loadings cause the shaft to fail according to the maximum shear stress theory and maximum distortion energy theory. 이게 우리가 연성 재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이 두 개잖아요. Maximum shear stress theory하고 maximum distortion energy theory하고 이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에 따라서 그 축이 페일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 하중이 그 축을 파손을 시키는지 시키지 않는지를 결정해봐라 그 말이죠. 그럼 뭘 계산하면 돼요? 이러한 하중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는 스트레스 분포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 상태를 가지고 이 이론과 이 이론에서 아까 얻은 수식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대입을 해서 아까 그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크리티컬 밸류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초과하게 되면 무슨 상태가 돼? 파손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초과하지 않으면 탄성 영역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요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조합 하중에 대한 것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풀게 되면 이게 당연히 압축 응력이 생기겠죠. 15kN 나누기 파이알 제곱하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하게 되면 J분의 TR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러한 타우가 나올 겁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니까 요 정도는 알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X를 계산할 수 있죠. 파이 R 제곱, 여기 제곱 빠졌습니다. 제곱분의 그다음에 15,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타우 XY는 J분의 C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까지의 반경. 그렇게 해서 0.5를 대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시그마 1, 2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맥시멈만 구한다라고 하면, 뭐꼭 모아서크를 안 그려도 이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y는 얼마입니까? 시그마 y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 요 대입을 시키게 되면 시그마 1은 이렇게 나오고 시그마 2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이제 각각의 이론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시그마 1, 2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아까 그 맥시멈 셰어 스트레스 시어리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가 시그마 y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1이 계산된 것이 95.6이고 시그마 2가 마이너스 286.6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절대치가 36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돼서 382.2가 돼요. 그렇죠? 382.2. 그 다음에 360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360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파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hare failure of the material will occur according to this theory. 요 시어리에 의하면 파손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는 요 식이었었습니다. 2차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그마 1,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 또 시그마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요. 요걸 쭉 계산을 하니까 지금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한 12만 정도 되겠죠? 12만 정도. 근데 요걸 제곱하니까 얼마냐 하면 13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는 얘가 작으니까 지금 파손되지 않고 탄성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파손됐고 얘는 파손이 안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ailure will not occur. Using this theory.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는 평면 응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차원에 대한 그 응력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면 변형률, 그 다음에 3차원에 있어서의 변형률. 근데 그게 10.5절까지고 10의 6절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10의 6절에서 포화성 레이시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와 입실론 사이의 관계식, 그 다음에 또 뭘 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G와 E와의 관계식, 그걸 유도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7절에서 지금 항복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뷰를 한번 보면, 이제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이 정도는 암기가 다 됐죠? 이제 이런 거 없어도 되죠? 뭐 써나갈 수 있겠죠. 항상 여기가 코사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인이에요. 그것만 알면 뭐 요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요 식의 이름이 뭐였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평면 변형률의 변환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모르면 말이 길어져요. 그죠? 이거 설명하는데 이걸 다 써줘야 돼. 이런 거 봤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했고 이렇게 유도된 걸 가지고 이걸 구했죠. 이게 입실론 맥시멈 앤 미니멈.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죠? 주 변형률 프린시펄 스트레인. 그래서 요걸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 되는 각도 아니면 이것이 0이 되는 각도, 이걸 구한 겁니다. 여기 각도가 없네.
여기서 각도를 구하게 되면 탄젠트 두 배의 뭐 세타 피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보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모아 서클에 있어서의 센터. 여기가 모아 서클에 있어서 반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감마 맥시멈인 플레이는 요 반경이 되니까 루트에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당시에, 그러니까 감마 맥시멈인 플레인이 나타나는 곳에서 입실론은 이렇게 평균적인 입실론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아 서클을 그릴 때, 모아 서클을 그릴 때 처음에 이 좌표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X축을 입실론으로 놓고 Y축 아래 방향으로 2분의 감마 축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나타내는 점 A 아니면 X를 찍고,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는 점 Y를 찍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 반경을 가지고 모아 서클을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그 좌표축이 플러스 세타로 돌아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이 세타를 돌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가 돌아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세타를 돌려서 아까 그 변환식에서 구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이 입실론 1이고 이 점이 입실론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두 배의 세타 P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뺑, 여기 뺑 돌아서 여기까지가 두 배의 세타 P2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줘도 똑같은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감마 맥시멈 인 플레인이 됩니다. 요 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입실론 X고, 그다음 여기가 입실론 Y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반경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마 맥시멈 인 플레인은 여기에서 보면 알듯이 여기에서 지금 요점이잖아요. 요점이 2분의 감마가 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 나누기 2가 되죠. 그러니까 2를 곱해줘 버리면 감마 맥시멈 인 플레인은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가 됩니다. 또 감마 앱솔루트 맥시멈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3차원적으로 입실론 3가 0이다 하게 되면 어디가 돼요? 모아 서클이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기고 여기서 하나가 더 생겨서 뭐가 됩니까? 그냥 입실론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입실론 1이 되는 거고. 여하튼 이렇게 구하게 되면 2분의 입실론 1이 되는데, 만약에 입실론 3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3 나누기 2가 2분의 감마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감마가 바로 이게 되겠죠. 앱솔루트 맥시멈. 또 3차원에 대한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6절에 해당하는 소위 시그마 X와 시그마 Y, 시그마 Z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입실론 X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3차원의 훅스로죠. 3차원의 훅스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과 E와 포화성 레이셔의 관계식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아무거나 두 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이거를 유도할 때뭘 이용했어요? 퓨어, 쉐어 상태의 응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딜러테이션의 수식인데, 이는 원래는 dv분의
델타 V였었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원래는 Epsilon X 플러스 Epsilon Y 플러스 Epsilon Z였는데 그거를 시그마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벌크 모듈러스였으며 벌크 모듈러스. 그래서 3배의 1 플러스 2 뮤분의 2.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포화성 레이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0.5까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0.5가 되면 전혀 압축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덕타일 머티리얼 페일스 인 쉐어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리틀 머티리얼스 페일 인 텐션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리틀 머티리얼은 뭐에 약해? 노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쉐어 스트레스에 약하죠.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자 덕타일 머티리얼에 사용하는 파손 이론이 두 가지였어요. 뭐였었죠? 맥시멈 쉐어 스트레스 시어리 또 하나는 맥시멈 디스토션 에너지 시어리 그 다음에 브리틀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시어리 또 하나는 모어의 크라이티어리언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 두 개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10장에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떤 상태가 이게 지금 안전한 상태냐, 안전하지 않은 상태냐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